한국전력 자회사 노동조합들이 줄줄이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기술이 민노총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원전 전문회사인데 민노총이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어 함께 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보람을 같이 했던 상급단체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의 자부심과 삶의 터전인 회사를 지키겠다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였습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입한 지 34년 만입니다.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옹호하면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한국전력기술은 다양한 원전 설계 기술을 갖춘 원전 전문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과 외부 요인에도 우리의 노동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노조는 지난주 조합원 총회에서 민노총 탈퇴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조합원 1,451명 중 1,242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90%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노사는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 민노총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함께 나아가자며 맞손을 잡았습니다. 화합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100년 후에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회사로 가기 위한 어떤 초석이라고 보면 될 거고. 한국전력기술이 탈퇴하면서 한국전력 11개 자회사 중 민노총 산하에는 한전원자력연료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역시 탈원전 기조에 반발해 민노총 탈퇴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줄 탈퇴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